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동화는 더욱 다양해진 소재와 창작 기법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여 개성 있고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주인공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이야기, 현실의 고민을 환상 속에서 풀어가는 이야기, 과학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판타지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서 모험을 즐기는 이야기,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하여 재미있는 캐릭터로 만들어낸 이야기, 타임슬립처럼 현재와 과거의 시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 미래의 지구와 우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등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송미경 작가의 돌 씹어먹는 아이에는 모두 7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단편 돌 씹어먹는 아이에는 특이한 것들을 먹는 가족들이 나옵니다. 주인공 연수는 어느 날 자신이 돌을 씹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몰래 동네의 돌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산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돌을 먹는 것은 병이 아니니 고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주자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돼요. 엄마는 볼트와 나사를 먹고 아빠는 흙을 먹고 언니는 지우개와 벌레를 먹는다는 고백을 하죠. 연수는 가족들의 고백에 마음이 놓입니다. 용기를 내어 비밀을 고백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기발한 설정과 환상성 있는 이야기로 공감 가도록 풀어냈습니다. 김태호 작가의 신호등 특공대는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무생물인 신호등에 생명을 부여해서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했죠. 곧 철거될 동네에 있는 버려질 위기에 처한 신호등은 어려움을 겪는 고향의 가족을 돕기 위해 미지의 모험을 떠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용기를 내어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해내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전수경 작가의 우주로 가는 계단은 SF 동화입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지수는 사고 후유증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701호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는 물리학자입니다. 할머니와 과학 이야기를 나누며 둘 사이에 서로를 강하게 당기는 힘을 느낍니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져버려요. 지수는 할머니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7년 후인 2025년에 똑같이 20살이 되어 만나자고요. 지수가 상처를 극복하고 우주로 가는 계단을 통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탄탄한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펼쳐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화가 어린이 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